레슨할 때 어떤 동작이나 스트로크나 자세나 야 정말 깔끔하게 잘 잡혀 있어. 그래서 딱 그거 보면은 아 저 사람 한 B죠? 어 막 그 정도 되겠다 했는데 실제 게임 능력은 D조야.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많이 못하는 부분이 많아.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은 나 혼자 스트로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상대방을 흔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리듬. 그렇지. 내 스윙 리듬이 다양해야 되고. 그래서 뭐 기본 리듬, 빠른 리듬, 느린 리듬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정리해서 제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기본 리듬 안에서도 이런 기본 리듬을 치냐, 아니면 이런 기본 리듬을 치냐. 이런 리듬들이 다양해야 되는 거지, 스윙 리듬이. 그렇지? 다양하고. 어차피 빨리 칠 때 빨리 치고. 좀 늦게 칠 때 늦게 치고. 상대방한테 맞춰주지 않는 리듬. 두 번째, 상대방 흔들 수 있는 요소. 뭐 엄청나게 뭐 파워 있게 때려서 뭐 상대방을 흔든다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제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방향. 방향 조절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돼. 방향. 언제든 뭐 직선 대각이든 언제든 다 칠 수 있는 방향 조절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 강약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스윙 리듬 좀 해보죠. 자, 기본 리듬, 빠른 리듬, 느린 리듬 세 가지로 해볼 거예요. 자, 기본 리듬, 빠른 리듬, 느린 리듬. 하나 다 세 개 다 똑같잖아. 리듬이 하나도 안 바뀌잖아. 기본 리듬 하면 이렇게 되겠지. 기본 리듬, 그지? 이렇게 빠른 리듬 될 거고. 이게 느린 리듬. 기본, 빠른, 그렇지. 느린. 하나도 느리지 않아. 그러니까 영상을 보더라도 저 상대방이 딱 치는 시점, 그 임팩트 시점에 내 몸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내 허벅지가 굽냐, 제 허벅지가 굽냐, 이런 거 보지 말고. 저의 빠따가 세냐, 제 빠따가 세냐, 제 점프 높이가 많이 올라가냐, 이런 거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거 개선하고 싶으면 셀프 점검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것 같다. 내가 자꾸 저 사람이 치는 스트로크에 내가 너무 많이 대요. 와다다다다 뛰어다닌단 말이야. 나한테 한번 이쪽으로 한번 해볼래? 천천히. 그렇지. 중심으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그럼 나는 이제 정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이번에 스윙을 언더를 저 높게 절로 해볼까? 백 언더를.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 임팩트 순간에 내 몸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져 있냐, 내 중심 이동이 예측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냐, 딱 그 구간을 딱 보면은 내가 상대방이 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예측적으로 내가 중심 이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이제 역으로 돼 있거나, 다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쳐봐요. 이렇게 돼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엄청 이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거야, 스텝 밟는데. 반대로 본인은 상대방을 흔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 요소 중에 뭐야? 아까 뭐라 그랬어? 첫 번째? 스윙 리듬이 다양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서브를 받았더라도 한번 서브 한번 넣어봐. 서브. 그렇지. 이 사람 몸의 중심이 이동하기 전에. 이렇게 되면 이동된 거죠. 스텝 밟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중심 이동하기 전에 내가 막 볼이 먼저 빨리 떨어져. 그럼 그게 무슨 리듬? 빠른 리듬.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것들 무슨 리듬이야? 느린 리듬. 이건 어떻게 한 거야? 느린 리듬. 결론적으로 상대방 몸의 중심은,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여기다 친다는 거를 어느 정도 노출하고, 자, 서브 넣었어. 그렇지. 자! 하고, 내가 한 박자 늦췄다가 중심이 이동된 걸 보고 반대로 친 거잖아. 예, 결국엔 뭐예요? 결국엔 몸의 중심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라고. 내 스윙 리듬을 가지고 늦춰서 하는 게 뭐야? 느린 리듬. 단순하게 뭐 잡아치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런 것도 이제 빠른 리듬에 해당되겠죠. 저 상대방 앞사람, 뒷사람보다 더 빠르게 몸의 중심이 이동하기 전에 그게 맞춰주지 않고 내 어떤 스윙 리듬이 더 빠르게, 내 채공 시간, 내 볼처리 더 빠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리듬이 다양해야 되는데 이런 리듬을 맞춰서 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언제일까? 난타 칠 때. 난타 칠 때는 그 리듬을 다 맞춰서 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치면 이제 개념 없다는 소리 듣는 거지. 근데 게임할 땐 그 스윙 리듬이 맞춰서 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준비. 내가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그냥 치는 리듬. 다 스매시, 드라이브, 뭐 클리어. 다 정박자로 치는 리듬. 다 무슨 리듬? 기본 리듬. 기본 리듬, 자. 그렇지. 자, 이제 빠른 리듬.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중점 포인트는 뭐야? 백스윙 하지 않는다. 백스윙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바로 그냥 볼 터치하듯이 바로 간다. 빠른 리듬. 다시 해봐. 늦추는 리듬.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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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늦춰서. 통. 톡. 그렇지. 리듬 자체가 어려워. 들어간단 말이야. 톡. 다 느린 리듬이지. 톡. 그렇죠? 오케이. 톡 늦췄다가 뭐 방향을 바꿔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하면서 리듬까지 바꿔버렸네? 그럼 얼마나 상대방 몸의 중심을 많이 흔들어 놓겠어. 근데 내가 가끔 게임 예전에 쳐줄 때 그런 거 보면은 그거 다 막 중심이 막 흔들리는 거라고.
자, 그래서 빠른 리듬은 아까 전에 상대방 몸의 중심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건가다? 그렇지. 상대방 몸의 중심이 이동되기 전에 내가 먼저 흔들어 놓는 거다. 느린 리듬은? 그 중심이 이동된 다음에? 그렇지. 내가 상대방 몸의 중심이 이동되는 걸 유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뭐 헤어핀 하는 척 하면서 유도했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유도했다가 몸의 중심이 앞으로 무너지면 그때 가서 위로 치신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왼쪽으로. 왼쪽으로 몸의 중심을 이동시켰다가 오른쪽으로 칠 수도 있는 거고, 저쪽으로 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스윙을, 시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자, 기본. 빠른. 느린. 하나도 안 되네. 그러니까 느낌을 스윙이 딱 진행하다가 그냥 급정거를 하고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 급브레이크 잡고 다시. 이 리듬 하면은 되게 나중에 많이 편해져. 때리면서도 기본 리듬, 빠른 리듬, 느린 리듬. 이렇게, 그죠? 톡. 네트 앞에서 이거 되게 많이 한다고. 살짝 몸의 중심을 앞으로 흔들었다가 들어오게 만들고 마치 놀 것처럼 들어오게 만들었다가 톡! 이러면 으다다다 하고서 스윙 타임을 놓쳐버린단 말이야. 실제 랠리에서 되게 많이 존재한다고. 순간순간 수비할 때도 많이 존재하고 수비할 때도 하다가도 이렇게 늦췄다가 이것도 느린 리듬이야. 한번 늦췄다가 바로 빼고. 자, 기본 빠른 느린. 그렇지. 괜찮아. 다시 한번 따라해보자. 잘 안 되니까 봐봐. 이렇게 썰어. 톡! 리듬 끊고 재사용. 끊고 재사용. 아직 그게 멈춰서 하기 힘들 거야. 자, 봐봐. 지금 썰었어 안 썰었어? 지금 봐봐. 이게 썰었어 안 썰었어? 완벽하게 리듬을 일단 1차적으로 끌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저 봐봐요. 저는 지금 썰어 안 썰어? 안 썰지? 가만히 있지? 그래도 이게 리듬이 끌어지잖아. 여기까지 하려면은 아직은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은 의식적으로라도 그냥 탁 이게 멈춰보란 말이야. 탁.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몸의 중심이 아직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이제 뭐 시간을 늦춰서 몸의 중심을 앞으로 더 끄집어 낸 다음에 다시 뒤로 치기도 하고. 이거 시간 조절하는 건 그 다음에 하라 이거야. 다시, 자, 느린 리듬 해봐. 느린 리듬. 그렇지. 동토. 다시 이제 기본, 빠른, 느린. 자, 세 가지. 기본, 빠른, 느린. 그렇지. 자, 기본, 천천히. 기본, 동, 빠른. 그렇지. 백스윙 하지 않기. 기본, 빠른. 너무 잘했다. 오케이, 굿, 굿, 굿. 따봉. 기본. 빠른. 그렇죠. 이런 동작이 나와야지, 그치? 실수해도 좋다, 이거야. 잘 넘기려고 이제 시간을 지체한다든가, 팔로 조금 호흡을 한다든가, 그럼 타점이 늦어, 빨라? 늦죠. 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이랑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의 몸의 중심을 내가 빠른 리듬으로 흔들든, 아니면 늦추는 리듬으로 흔들든,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뭐예요? 내 스윙 리듬으로 저 사람을, 야, 내가 데리고 놀고 있구나. 저 사람 내가 흔들어내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막 그냥 저 패고 그냥 막 기본 리듬만 다 갖다 펴서 패가지고 막 저 사람 못 받게 하면, 왜! 잘했다! 야, 역시 난 잘해! 그러니까 중심을 얼만큼 내가 잘 흔들어낼 수 있냐? 그게 어디에 달려있다? 내 스윙 리듬에 달려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렇지. 그렇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으차! 이러면 되겠어? 딱 임팩트 순간에, 임팩트가 맞는 순간에 지금 상대방 몸의 중심과 맞아 떨어졌어? 안 맞아 떨어졌어? 그럼 이 사람은 중심이 도는 방향으로 내가 교육할 때 뭐라 그래? 정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냥 별 효과가 별로 없는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발 빠르고 막 미리 예측해서 막 움직이고 이런 사람도 어때? 내가 스윙 리듬 시간을 조금만 조절할 수 있어도 몸의 중심을 흔들어 놓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근데 상급자로 가면 갈수록 이런 중심을 쉽게 주지 않아. 주더라도 살짝만 들어오고 살짝만 주고 한단 말이야. 초보자들이 많이 주지. 배드민턴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리듬이 빨리빨리 급격하게 바뀌어야 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그 미들라인, 드라이브 친 라인, 그 다음에 프론트 라인. 그 미들라인에서부터 전위까지 여기서는 리듬이 굉장히 많이 급변해야 되는 거예요. 후위 쪽에서는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거, 이 백라인. 여기서는 기본 리듬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미들라인이랑 이런 프론트 라인 앞쪽은 뭐가 많아? 빠른 리듬이나 느린 리듬이 많은 거야. 빠른 리듬 하다가도 늦췄다가 톡 들어가다가도. 이것도 제가 지금 마지막에 느린 리듬을 친 거예요. 이런 데서 승부수를 보기가 쉽다고. 이런 데서 리듬이 어떻게 해야 된다? 급변해야 된다고. 헐고 나 기본 리듬 이렇게 하죠.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상대방이 흔들리겠어? 전이 빠른 리듬, 느린 리듬. 그렇지, 빠른 리듬, 느린 리듬. 그렇지? 빠른 리듬을 많이 하다 보면은 면이 활성화가 많이 돼요. 정타로 맞추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면적을 막 슬라이스 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진다 이거야. 빠른 리듬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억지로 슬라이스 내려고 하지 말고 백스윙만 자꾸 줄이고 자꾸 방패라고 생각하고 자꾸 흘리려고 해. 기본 빠른 느린. 괜찮았어. 구분점 있었던 것 같아? 방금 전도 좋았어. 잘한 거예요. 처음 배웠는데 그때 레슨 할 때 어떤 동작이나 스트로크나 자세나 야 정말 깔끔하게 잘 잡혀 있어. 그래서 딱 그거 보면은 아 저 사람은 판 B죠? 막 그 정도 되겠다 했는데 실제 게임 능력은 D조야.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못하는 부분이 많아. 리듬만 바꾼다는 게 아니라 기본 리듬만 치더라도 상대방 몸의 중심이 이동하는 거나 이런 거에 본인 스윙 타임을 자꾸 맞춰주면서 치는 어떤 약간 정형화되게 치는 거지. 그만큼 어떤 좀 안목도 있어야 되고 좀 여유도 있어야 그런 것들도 좀 보이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성장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리듬 많이 하고 기본 리듬으로만 치더라도 상대방 스텝, 몸의 중심 거기에 맞춰주는 임팩트 타임 하지 않기.